국립해양주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풍랑특보 소식이 있습니다. 황해 중부 먼바다는 오늘 낮에,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내일 오전에 특보가 해제될 전망인데요. 해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역시나 황해는 바람과 물결이 거칠겠습니다. 동해 중부도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CCTV 살펴보시죠. 먼저 부산 조예관 측수입니다. 물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5에서 8m 내외로 불겠습니다. 인천 조예관 측수입니다. 해면에 물결이 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파고 1m 안팎이 되겠고요. 바람 초속 10m 내외로 빠르겠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해물 CCTV입니다. 이 부근 해상에서는 물결 낮겠고요. 종이 조각이 날리는 정도의 건들 바람이 불겠습니다. 조석 정보 살펴봅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군산 보시면 하루 중 오후 2시 53분경 해수면이 가장 높게 차오르겠습니다. 이때 조위는 전날 같은 시간대에 비해 20cm가량 더 높아진 약 650cm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는 안나도 서측에서 보시죠.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는데요. 오후 12시 54분경에는 2.2노트 북동방향, 오후 7시 49분경에는 1.8노트 남서방향으로 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